어디 보자, 입성해 보니 역시나 인산이네. 아이 저 그나저나 밖에 있는 건 다 뭐란 말이요? 저희 남편이 손님들 보시고 가시라고 만들어놨어요. 그나저나 고수의 무기는? 한 번만 먹어도 한 달간은 몸을 갖다가 지탱할 수 있다니까. 몸보신 하면서 이 겨울도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와. 식객들의 올 겨울을 든든하게 책임질 무기는 바로 한 입 먹으면 없던 힘도 불끈 솟게 만든다는 보양식의 절대 강자 닭백숙 대게 또다. 올 겨울을 버틸려면 요래요래 한 입에 쏙 뜨거운 거 잊은 채 양손으로 닭다리 뜯기 신공을 발휘하는 식객들. 그 맛이 오 또 하오. 그냥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그냥 입맛에 쫙쫙 달라붙는 거. 닭고기도 닭백숙도 중요하지만 저는 누룽지가 더 맛있어서 와요. 에? 아니 지금 누룽지라 했소? 고수의 필살기는 밥심으로 완성되는 법. 자글자글 노란 빛을 뽐내며 함께 등장하는 이것 뭐요? 이게 누룽지예요? 네네. 와. 아 진짜 맛있는 누룽지죠.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법한 숙성 신공으로 계육무림의 도전장을 내민 한 여인의 등장. 불의 기운을 온전히 받은 사 천하진미를 완성하니, 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숙성의 힘으로 도달한 천상의 맛, 고수의 누룽지 닭백숙 되겠도다. 선생님은 무슨 고수세요? 저요? 백숙 육수의 고수입니다. 숙성으로 닭을 지배하는 자 고수디언. 제 아무리 겨울바람이 매섭다 한들 먹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는 없는 법. 휘몰아치는 추위에 당당히 맞서 촉촉이 젖어드는 누룽지 백숙의 매력. 닭을 먹고 49에 맹글었어. 뭘요? 우리 아들을. 49에? 응. 저 아들이 몇 살이신데요? 이제 19, 이제 20 되었지, 20. 이제 20 돼가는 거지, 19. 아, 네.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시죠? 아, 나는 나 이제 몇 살 안 먹었지만 49에 나서 계단에 있어 딱이요. 그걸 따져 수학 공부를 그렇게.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한 입. 역시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제맛. 아버님. 네. 근데 어머니한테 뜯어드린 것보다 아버님께 더 크네. 물론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래도 같이 먹는 게 맛도 두 배, 행복도 두 배. 따뜻할 때는 맛있어도 식으면은 좀 비릿한 것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차가워질 때까지도 냄새가 하나 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잘 먹었어요. 아주 그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말로서 표현이 잘 안 되니까 나는 입담 넣었지만 진짜 맛있다.